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단의 실력을 가지고 한번 3단의 대국대로 함께 직접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3단 장기는 얼마나 둘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아, 이분은 4단이네요, 4단. 이분은 4단의 실력이에요. 똑같이 났죠? 요렇게 똑같이 나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귀마 대 귀마 병량식 지법 하죠. 제가 후색 1.5점에 덤을 듭니다. 자, 항상 졸술고 마나가고 면포 이쪽이 막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군을 불러주고, 아, 이렇게 빠졌나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한번 달라고 그러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포가 한번 올라가 보고요.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셨다. 잘 두십니다. 예, 잘 두네요. 이 정도면 뭐, 잘 두시는 장기예요. 이 차를 한번 뭐라 왔죠? 빠른 중포 공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차가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돼요. 예. 저는 요걸 한번 이렇게, 길을 갔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차를 달라. 여기를 한번 가보고요. 이렇게 했으면 뭐가 약점인가 하면 이게 약점이 약점으로 등장했죠. 여기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요렇게 하나 잡아내면은 아마, 자, 이렇게 뭘 하나 잡아내면 빨리 이렇게 귀향을 해야 됩니다. 여기로 왔다는 거죠. 자, 요렇게 또 요건 요렇게 가서 잡아줘야 될것 같고요. 이 상이 오호, 야.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요걸 먹겠다. 이거는 여기 와서 지켜줘야 돼요. 자기가 재미나게 드시네. 여기가 요걸 먹는다는 거죠. 두시네요. 네, 잘 두셔요. 여기를 먹겠다는 거죠. 또 해야 되겠네. 오, 예. 잘 두십니다. 제가 여기 포를, 알을 하나 먹었는데, 요걸 먹겠다, 그리고. 요런 자리 와서 요걸 먹고 싶어 하는데, 요런 자리 가서 요걸 먹고 싶어 하는데, 이 차가 이렇게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차대를 이렇게, 네, 여기도 참잘 뒀네요. 잘 뒀어요. 이렇게 좀 하고. 아, 정말 뭐 장기들 이제는 정말 너무나 잘 두십니다. 자, 다음엔 제가 여기를 장군 부리면서 여기 먹을 때 요걸 하나 더 먹는 게 있죠. 입니다. 자, 포로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또. 네, 그거랑 교환을 하자. 뭐 교환을 해드려야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뭘잘 떠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야, 정말 잘 두십니다. 4단 장기가 아무 생각 없이 두는 장기. 아무 생각 없이 두는 장기. 이분 아무 생각 없이 두는 장기 절대 아니죠. 정말 무서운 장기를 두십니다. 자, 여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기를 잡아내고 먹고 포로 잡아낼 수는 있는데 여기를 움직이면 제가 여기를 들어와서 상을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 뭐 여기는 쏙 들어오면 될것 같고요. 야, 만만찮은 장기입니다.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정말 무서워요. 자, 여기는 뭐예요? 어떤 수를 쓰시자는 거죠? 여기를 차로 묶겠다. 그렇게 두셨어요? 그렇게 두셨다. 여기를 가면 올라온다. 여기 누르러 가자. 여기가 떨어지나요? 그러면은. 네, 여기를 좀 얄팍하게 하자. 여기 가서 여기 누르라니까 여기 떨어져서 조금 수비를 하고, 네,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올라섰죠? 여기를 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게 꼬리는 하자는 건데, 아직 꼬리는 안 해요. 이렇게 상에 나와서 여기 장군 되는 거 이런 자리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에 먹고 꼬리는 하자는 거죠. 국물을 먹으면 부족하고 살을 먹을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두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네네네. 좋은 술을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상이 가만히 있어라. 이게 자리가 돌아가는 자리인가? 여기는 한 번쯤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마가 뭐 요렇게 와서 요걸 먹자, 또 요렇게 들어가서 상을 먹자, 요렇게 들어와서 요거 먹자, 요거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네네네, 좋아요. 거기를 못 오게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올린다. 여기 뒤로 오면은 산길이죠. 자, 여기 못 와요. 요런 거잘 봐야 돼요. 산길. 이렇게 기분 좋으면 올라오고 그러죠. 이건 몰려고. 그런데 올려놨기 때문에 못 와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된다. 네. 여기는 이렇게 땡기면은 와서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와서 먹는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안 되지. 상이 다시 뜨라는 얘기네. 상이 다시 뜨라는 얘기죠. 60, 숫자는 많이 갔네. 자, 이게 이 자리가 이제는, 여기는 뭐, 이게 뭐 올라 그러는 건가요? 이거 움직이려고 그러는 건가? 여기는 좀 이렇게 눌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걸 몰아야 되는데, 산길에서 좀 잡아주는 방향에서, 이 포가 자 이렇게 왔어요.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뭐지? 차가 뒤로 여기 빠질 수 있어요? 오호, 여기에다가, 여기를 보셨군요. 아, 여기 꼬리 나자고, 여기 붙이자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될것 같고요. 항상 상대의 그 움직임을 잘 봐야 되죠.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상대 예상 진격로. 네,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어넣고. 네네네네. 여기는 여기로 올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 도망가면 여기 장군을 부르잖아요. 여기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죠.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제가 착각을 했군요. 이게 뜨지 못해요. 여기. 야, 근데 여기는 몰렸다. 여기 땡길 수는 없고, 여기를 들어간다. 여기 다시 내려오면은 여기를 갖다 놔야 되나? 자,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를 내려가면요. 그때는 요 차가 여기 가서. 아니면은 뭐 여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뜨지 못하네요. 아, 요거 아주. 요거는 여기를 한번 달라고 그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걸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요걸 먹는 거죠? 그럼 요걸 못 먹으면 여기가 몰리되죠. 그 차를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오호. 이거는 제가 그냥 안할 수가 없고.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먹으면 이 자체로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 자체로.
그런데 조금 밋밋하나? 그럼 여기를 또 올라갔다 놓는겠죠. 여기를 가면은 약간 올려라 볼게요. 다시 올라와서 이걸 달라 할 수가 있죠. 여기가 방어를 다쳤네. 방어를 다쳤어. 방어를 다 하셨네. 이 차가 여기는 달라고 못하죠? 네, 막힌이고 여기를 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를 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것 같고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잘 두십니다. 이 상이 아주 좋은 자리에 왔어요. 어허, 그러면 제가 여기 움직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 먹어줘. 하나. 여기는 안 잡을 수가 없겠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요거는 이 포가 여기를 와서 달라 그러고 여기를 또 밀어갈 수 있는 자리.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지? 상이 그냥 사라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조금 잘못 드신 것 같은데요. 어허. 그건 또 뭐가 좋은 수가 있나요? 이렇게 간건 뭐예요? 이 차가 여기 꼬리는 하자는 거예요. 보시겠죠? 이런 건. 어떻게 막아야 되지? 자, 이거는 이제 여기 꼬리 난다 그러니까 이 차대를 안 하고 93초까지 갔는데 아주 뭐 정말 잘 두신 여러분, 이 4단 되신 분이 이렇게 잘 두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한수한수한수 정말 또 갑니다. 저도 아주 열심히 뒀는데 상대방도 아주 잘 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실전 대북 감상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